YTN 하지원의 에코라이프. 안녕하세요. 에코만 코리아 하지원입니다.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밤 8시 40분 시작된 아름다운 불꽃축제, 2000년에 시작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올해로 13회를 맞이했습니다. 이번 행사에는 한국, 미국, 필리핀을 참가국으로 하여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불꽃들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았는데요. 이 아름다운 장관을 보며 추억을 남기기 위해 가족, 연인, 친구와 함께 축제를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. 대략 75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네요.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여의도 주변 한강공원, 지하철역 주변에 버리고 간 쓰레기더미가 다음날 아침까지 쌓여 있었고, 이를 치우기 위해 영등포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19명과 한강청소대행업체 직원 1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해요. 그나마도 일손이 부족해 행사 주최 직원 650여 명이 동원돼서 약 천여 명이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를 치웠다고 합니다. 화려한 장관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지만 다음 날에는 여기저기 쓰레기 더미와 악취 때문에 그 자리에 오는 것조차 피하게 되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선 사람의 관심과 참여도 물론 필요하지만 쓰레기는 각자 가져가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젠 기본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? 내년 14회 세계불꽃축제는 아름다운 광경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시민의식을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.